하이 수은이. 이태원 클라스에서 박세로 역을 맡은 박서준, 조이사 역을 맡은 김다미입니다. 네, 지금부터 젠가 게임을 하면서 저희가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자에게는 아주 깜찍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저는 게임을 정말 못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빅코 이기겠습니다. 파이팅!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꼭 척척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척척 오는데? 제일 기억나는 여행지. 제일 기억나는 여행지. 다 좋았는데. 최근에 어디 갔겠어요, 제가? 저는 그냥 LA? LA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마녀 자연입니다. 오? 어? 어? 오늘 촬영 일찍 끝나겠는데? 이거 왜야? 어? 내가 이겼는데? 뭐라고요? 쓰러질 것 같아. 이거 안 움직여. 왜 건드렸을까, 이거를? 나 진짜 못한다, 게임. 어? 어. 고기 고기. 어, 재밌다. 웹툰 원작가에 또 비교하면서 보는 그런 또 색다른 재미. 혹시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는 지금 알고 계시죠? 되게 신선하다. 팬미팅을 하고 싶어요. 못한 지 좀 돼가지고 젠가 한번 꼭 가봐가지고. 요새 인스타그램을 시작해가지고. 어? 어? 왜 누구 있어? 누구 불렀는데 지금? 지금 누가 더 웃겼어? 인스타그램 사진 찍는 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신의 대가가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 내 가치를 네가 판단하지 마. 홍보. 노가다 원영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구나. 아,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코요. 얼어 죽어도 코트. 얼어 죽으면 커피나 이런 거 아니야? 저는 요즘에는 그냥 편한 거 입어요. 그냥 스트릿 캐주얼. 그러니까 예전에는 갇혀 있는 걸 좋아했는데 세상 불편하더라고요, 요즘에. 촬영하러 저희 이태원 가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전에 갔나? 아까 그 느낌이 오는데 지금? 아, 왜 그래? 오, 됐다. 가위바위보. 근데 어떻게 가위바위보 똑같이 다 똑같네. 이태원 하면 할로윈 많이 생각나고요. 포리너들 많이 생각나고. 음식. 너무 어렵다.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서서 하는 일? 네, 서서 하는 일. 아, 나 좀 예상합니다. 너가 이겨. 너 이겨라. 와, 왜 같이 움직여, 너네는? 된다. 이건 제일 좋은데. 됐다. 축하하세요. 아, 저는 그 이태원에서 뛰었던가? 나라 언니랑 서준 오빠랑 셋이서 이태원을 뛰었는데 사람이 많은 그 거리를 한 12시간 뛰었어요.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미쳐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빠져야지 말이야. 좀 잘 까먹는다? 그래서 조금 깊게 안 들어가는 듯한 거. 말 끝까지. 아, 그러니까 나쁜 일 있어도 네. 그날로 끝이에요. 안 좋은 기억을 빨리 잊는다. 네.
걸까요? 그 제입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 하얀색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좀 평범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여러 색을 입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죠. 그래서 자꾸 하얀색만 잡는 거야? 아, 아. 하얀색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옷도 끝이 보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뭔가 위험하다. 좀 이따 올까? 아니 제가 근데 일탈을 그렇게 크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일탈이라고 해봤자 그냥 뭐 되게 재미없는데 그냥 혼자 혼자 돌아다니는 거? 되게 재미없죠. 저는 되게 재미없죠. 나한테 오늘 아 일탈을 뭐... 크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잘 생각해. 생각 없이 막 덥석덥석. 저는 승부욕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남의 것 미친 듯이 이기고 싶고 그런 적은 없어요. 저는 승부욕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동기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담이 꺼네요, 승부욕. 아. 내가 그런 기분이었어. 느낌 바로 오지. 그래, 내가 그 기분이었어. 같이 돌아가네. 스피드 게임 한 번 하자. 한 번 더. 이번에 어렵게 가위바위보. 아, 전 마인드헌터 좋아합니다. 노력. 아, 왜 빨리 끝내야지. 그럼 위에다 세워야 돼요? 그럼 마음이지 뭐. 여기나. 저는 미래요. 뭐하냐 아가씨. 요즘에 나 포스트 말론 좋아해요. 포스트 말론 노래 많이 듣고. 저는 가족기요. 가족기요? 족기예요? 가족 족기? 가족이요. 가족. 나 물 좀 마시고 있을게. 끝마치 뭐야? 귀엽게. 어렵나요? 다른 걸로? 다른 것도 입고 있어요. 귀엽게. 시작. 순이즈 나랑 넷플릭스 볼래? 됐죠? 제발. 왜 제발 합격이라고 해주세요. 아, 이 정도면 합격. 알겠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전 게임에는 소질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순이즈 이것도 보고. 네, 저도 오랜만에 게임에서 재밌었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클라스 팀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찍었고 앞으로도 찍어 나갈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열심히 찍고 있고 재밌게 찍고 있으니까 정말 그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